13조 몽당한 피자. 네, 우리 누구 노래일까요? 와, 네 맞아요. 어쩌면 세상에 노래를 자기 같은 걸 받아서 그려 안 그려? 그래서 더 기억이 나. 그려 안 그려? 그려. 자, 여기서 진짜로 예, 자 몽당연필을 일단 우리가 노래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몸뚱이로 그러지 태어났지만 시작.
몇 글자쯤 시작. 붉은 글씨 몇 글자쯤. 몇 글자쯤 시작. 몇 글자쯤. 자, 하나하나가 좀 힘이 있어야 돼. 붉은 글씨 몇 글자쯤 시작. 붉은 글씨 몇 글자쯤. 그 다음 적고는 스타카토. 적고 싶었소 시작. 적고 싶었소. 잘했소. 자, 여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 시작. 그래도 미련이 남아. 아니야. 자,
련자 좀 보세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 이거 아니고 그래도 미련이 남아. 자, 그래도 미련이 남아. 자, 내 손목을 쓰는 거예요. 자, 시작. 그래도 미련이 남아. 한 번 더 시작. 그래도 미련이 남아. 세상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아직도 흑심이 남아. 어딘지 알죠? 시작. 아직도 흑심이 남아. 맞았어요. 너무 잘했어. 그래도부터 시작. 그래도 미련이 남아. 좋다. 그럼 아직도 흑심이 남아. 좋아요. 내 이름 석자는 시작.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시작. 써놓고 갈라요. 오메 이상. 아이고, 여기까지 한 번만 해보고 제가 설명드릴게. 마소. 이한 세상 닳지 않고 어찌 살겠소. 열심히 일하며 사는 거죠. 가느다란 몸뚱이로 태어났지만 굵은 글씨 몇 글자쯤 적고 싶었소. 가느다란 몸뚱이로 태어난 게 뭐냐면 태어나 보니까 흙 수저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수저 좀 뱅요. 태어나 보니까 예, 뭐 힘든 거예요. 가정이. 예. 그렇지만 어떻게요?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좀 잘나고 싶고, 나도 좀 예, 굵은 물에서 좀 놀고 싶고, 이런 얘기죠. 가느다란 몸뚱이로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굵은 글씨 몇 글자쯤 적고 싶었어. 서툰 인생 삐뚤빼뚤 쓰고 지우고 내 목숨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달아지고 부러지고 반토막 남은 몽당연필 같은 내 인생.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 서툰 인생 삐뚤빼뚤 쓰고 지우고 내 목숨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달아지고 부러지고 반토막 남은. 여러분 이게 연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야. 보실래요? 얼마나 일만 했잖아. 그래서 자, 몽당연필 옛날 생각나세요? 네. 요만하죠? 네. 그럼 몽당연필에 뭘 깨서 찍었어? 전부 안 쓰더라. 볼펜 몸뚱아리를 걔한테다 꼈잖아. 몸, 이게 몽당연필이 요만하니까 손을 치고 자꾸 이렇게 삐끗삐끗하니까 거기다가 이걸 끼웠단 말이지. 여러분은 봐, 내 목숨이 줄어지는지도 모르고 타라지고 부러지고 여러분도 망가져갖고 뭘 했어? 인공관절도 하고 허리도 막 신받고 어깨도 막 수술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요. 몽당연필에 우리가 볼펜 몸뚱아리를 붙여서 끼워서 쓴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타라지고 풀어주고 내 목숨이 줄어주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일만 해갖고 그렇게 인공관절이니 허리 디스크니 목 디스크니 어깨 회전 근육이니 이런 거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몽당연필 같은 내 인생, 우리 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도 미련이 남아 아직도
흑심이 남아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 마혜진 씨한테다가 대자면 10년 예, 무명 생활을 하던 그 시간이 너무 힘이 든 거지. 응? 이분한테는. 그래서 오디션을 여기저기 나가서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이때 데스매치 예전에 최양하고 할 때도 이렇게. 그런데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뭐야? 장거리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또 마이진 씨가 현역 가왕에 가서 완전히 지금 완전 난이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몽당연필에는 봐봐요. 예, 그래도 미련이 남아 아직도 흑심이 남아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이거는 결승전인가 준결승전인가에 왜 그 신부 미션 있잖아요. 그걸 받으면서 이 노래를 하면서 봐봐요. 내가 이렇게 10년을 넘게 애쓰고 수고하고 막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탑세븐에 안 돼도 그래도 안 돼도 내 이름 석자 마이진은 마이진한 가수가 있었다 라고 나한테 여기다가 써놓고 갈라요 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예, 마음가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미련이 남아 이거 나왔단 얘기예요. 현역가방에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이런 의미가 있는 노래. 이 노래는 우리에게도 맞는 노래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해갖고 인공관절하고 허리시스크하고 이런 것만 하면 뒤에 안 돼요. 지금부터는 정말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몽당연필을 1절 2절 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마이진이라는 가수가 결승할 때 옹이 불렀잖아. 예, 옹이 부를 때, 야, 그거 부르면서 우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같이 많은 분들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야무지게 생겨갖고. 자, 몽당연필이 꼭 마이진 씨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좋은 곡 받은 것 같아요. 자, 몽당연필도 예, 더 많이 대박나시라고 박수! 마이진 박수!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